타임즈. 네, 59년형 깁슨입니다. 네, 퍼지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9년인데요 저희가 뭐 59년도는 워낙에 커스텀샵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뭐 한 8개 9개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네. 오늘 뭐 스펙 설명 없이 네, 이렇게 또 은근슬쩍 묻어가시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리얼 넘버 92063 네. 더티레몬 VS 피니쉬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기존에 있던 오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에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오글 레스폴 스탠다드 721만원짜리 최고급 청바지 59년의 왕 해서 9.0 8.5 1599 레스폴 스탠다드 2019년 8월 했던 거 60주년 기념 모델이었고요. 799만원 선생님은 60년이 지났는데 반감기가 안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바지 사장 왔을 때였거든요. 네, 리바이 스테이크 이렇게 드렸었죠. 9.0 8.0 그 다음에 2019년 10월에 했었던 60주년 기념 1999 레스폴 스탠다드 글로스 모델 846만원 오늘이랑 이제 가격이 좀 비슷하네요. 네, 이때 선생님은 깁슨 스토리텔러 해서 10.0 주셨고요. 저는 빅 딜 해서 8.5 드렸습니다. 10이랑 8.5요? 네, 10이랑 8.5. 와. 굉장히 좀 차이가 났죠. 네, 그 다음에 60주년 기념 모델 레스폴 스탠다드 글로스 모델 이거 799만원 선생님은 할아버지는 뭐 하셨을까? 이거 안 사시고 이거였겠죠? 네네. 9.0 저는 마블링 안심 9.0 네, 그리고 60주년 기념 모델 스탠다드 글로스 모델 많이 했네요. 네, 이거 799만원 선생님 크림 많은 최고급 커피 저는 드라이 에이징 9.0 9.0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8월로 옵니다.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시리얼 넘버 90191 모델 749만원이었고요 선생님은 5구는 한 대보단 두 대가 좋고 두 대보단 세 대가 낫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워시드 체리 선버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워시드에서 착안해서 세수만 해도 빛나는 얼굴 해서 19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20년 8월에 있었던 1995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90143 모델 이거 749만원이었고요 선생님은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보고 싶은 네. 59년도 저는 599 그랬죠요. 네. 9.5 9.0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스탠다드 리슈 1999 요게 시리얼 한번 90187 모델 749만원 가격 동일하죠. 레몬 나이트 레몬, 네, 레몬의 레오, 기사 레몬 네. 나이트 아니에요. 네. 레몬 나이트 네, 저는 레몬 밤 네. 네. 9.5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가격은 다 뭐 700만원 초반에서 800만원 중반까지 네, 오늘 868만원이고요 우와. 네, 오늘도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모델입니다. 92063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99cm 무게는 3.75kg 두께는 48에 조감 52가 나오고요. 네, 12프레디 둘레는 81mm입니다. 탑은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에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VU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요게 바뀌었군요. 요 판이 아주 이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 오센틱 59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스는 싱글 라인 싱글링 헤드머신입니다. 너트는 나일론, 너트 너비는 42.85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 공유 반지점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에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프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은 투볼륨 투톤에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소리가 그러게요. 어이.
기름량이 딱 좋아요. 경박스럽게 듀얼리스트를 넣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아이 좋다. 다. 아, 이건 뭐 이거 예, 또 경박스럽게 레드박스 놓고 역시 깁슨 게인은 뭐 명불허전이죠. 아, SG 그래. 듣고 레스폴 들으니까 뭐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 네. 아이. 야. 이건 정말 뭐 속이 후련한 사운드입니다. 아우, 리버브 딜레이 코러스. 이야 이거 뭐 어우. 아이 좋습니다. 와, 이게 뭐 기타를 이렇게만 들어야 이게 되겠어요 이게? 뭐, 네, 반주 묻혀 들어볼게요. 블루스로? 락으로 하시죠. 네, 똑같이. 뭐. 네. 멋지다. 정말 SG의 그런 개인의 느낌이 좀 시원하게 뭔가 쭉쭉 뻗는 느낌이라면은 이건 좀 더 풍성하고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공간을 꽉 채우는 그런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있네요. 진짜 좋네. 그냥 뭐 둘 다 그냥 정말 아주 아주 이상적인 개인 사운드라는 거는 뭐 깁슨 이렇게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이게 100년이 지나도 그 같은 가치가 유지될지 알아 될까요? 100년이 지나도 해서 2059년까지 살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99의 100주년을 네. 구경하기 위해서. 네. 네. 몇 살이시네요, 그럼? 선생님이 그러면 199 한 95세 정도 되시겠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0대시던데. 네, 그때도 멋있게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느낌에서 제가 떠오르는 캐릭터가 하나 있었는데 빨간 도복에 노란 머리 철권의 폴 피닉스라는 아, 폴 피닉스 네, 네. 그 마치 폴 피닉스의 붕권 같은 그런 훈련한 사운드 으아악 이거 아니네 그런 시원한 사운드 그래서 저는 레스 폴 피닉스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사조다 네. 진짜 이게 진짜 물건이네요. 좋습니다. 자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8,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 네, 평균 점수는 81.5. 네, 오늘 대부분 뭐 기타들이 다 뭐 80점대 초반에 점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 뭐 너무너무 좋은 기타들이고요. 네, 가격 다 합쳐서 한 4,000 되고, 네. 네. 점수 다 합치면은 뭐 한 400점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 대가 더 남았어요. 제일 비싼 모델. 이게 한 500만원 언더, 499만원이었으면 가성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18? 그렇게 되겠죠? 네. 아, 그렇겠죠. 17, 그렇죠. 18. 17, 18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장원할 건데, 그죠? 네. 그 가격이면 사가야죠. 사가야죠. 바로, 빨리 그냥 주세요. 주세요. 네. 이거죠. 네. 뭐, 돈은 어떻게 낼지 뭐, 그 다음에 생각하고 뭐 다음에 생각하고 네 59 레스폴 네 머피 랩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아, 또 비싸겠죠. 기가 막히죠. 네 머피 랩 다행인데 뭐 머피 랩인데 1,000만 원 안 넘으니까 오히려 고맙네. 이제 이 사람이 네. 뭔가 약간 가성비가 계속 올라가겠네. 네 뭐 머피 랩인데 1,000을 안 해? 야 싸다 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무슨 백신 기능이 있어. 네. 네 다음 시간에는 92302 925만원짜리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